마영 본탑. 우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1월 셋째 주 하나둑이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23 RCA 미주 랩넌트 대회가 미국에 없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주제로 리더 수련회가 11월 22일부터 이틀간, 본 대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박요한 목사, 신한교, 박근석 장로, 안영숙 권사 참석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1월 25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지자 훈련이 11월 28일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11월 2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중남미 전도집회가 5천 종족 살릴 주역을 주제로 12월 5일부터 이틀간 파나마에서 진행됩니다. 11월 26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 동남아 전도집회가 정확한 시작과 끝을 주제로 12월 19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클락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아.kr의 해외 집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11월 25일까지 등록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0일부터 24일 2023 RCA 미주 랩넌트 대회,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중남미 순회사역에 참석하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드려지며 예배 중 성찬식 및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주일로 드려지며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인사 및 예결산당회가 오후 2시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총회가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70지교회 현장 훈련은 오후 2시 소년부실에서 진행되며 237 선교 포럼은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하나 RTC 운영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은 다음 주일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일 유아세례, 세례받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오셔서 세례증서를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 해외사역 및 신년도 준비를 위한 장로기도회가 12월 13일까지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도 참석 가능합니다. 성탄 원네스 합창대회가 12월 24일 주일 오후 4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성탄절을 기념하여 모든 성도가 원네스 될 이번 합창대회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및 랩넌트로 구성된 한 팀이 중창 및 합창 경연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속지를 참고하셔서 12월 3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김사면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1부 찬양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김희용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기관 및 재직부서 회계장부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전교인 화재대피훈련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즉시 진행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사용 중단될 예정이니 노약자는 먼저 대피하기 위해 본당 뒤쪽 좌석에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1층 하나홀을 24시 개방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일대교구 상인 6구역 정종수 장로, 김용순 권사 아들 정동훈 군 결혼식이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에 청주 아름다운 웨딩홀 가든 플로라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3대교구 송현 2구역 고미정 권사 모친 박근억 안수집사 장모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